몸이 많이 가서 몸으로 치고 그립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. 떨어지는 거죠. 자, 일단 우리가 배임선을 치면은 기본적으로 양면을 쳐야 되고, 그 다음에 볼을 어디로 칠 건지, 내 타점이 어디에 있는지, 또는 같은 타점이라도 셔틀을 어디로 보낼 건지, 그러한 어떤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죠.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교육할 때는 이러한 셔틀의 방향, 셔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로 축약시켜서 교육을 하거든요.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? 위치? 그립이에요, 그립. 첫 번째는 그립을 응용해서 셔틀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, 두 번째 몸입니다, 몸. 몸이 얼마큼 많이 가서 셔틀의 방향을 결정하냐. 몸이 가는 사람들. 몸이 많이 가는 사람들은 그립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. 떨어지는 거죠. 세 번째는 손목이에요. 손목. 손목? 손목. 세 번째 손목. 손목은 그립은 막 잡고 있는데 막 손목만 막 꺾어서 방향을 막 셔틀의 방향을 막 잡으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 있죠, 그죠? 이런 분들, 그죠? 그래서 그립도 적절하게 계속 바뀌어서 응용이 돼야 되고 직선을 칠 거냐, 대각을 칠 거냐, 타점이 여기인 상태에서 같은 직선이라도 이렇게 칠 거냐. 같은 직선 또는 직선 면이 안 나오네. 그립을 좀 응용해야겠네. 이번 타점 여기 있네. 대각으로 면이 안 나오겠네. 그립을 좀 응용해야겠네. 이런 어떤 그립에 대한 셔틀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립에 대한 비율을 높일 수 있고,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몸이죠. 몸. 무조건 나는 몰라. 나는 게 포핸드 백핸드 그냥 항상 그대로만 잡을 거야. 라고 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몸으로 다 몸으로 갔어. 다 몸으로. 아, 또 빠졌습니다. 죄송합니다. 마이크가 빠졌습니다. 나는 몰라. 오로지 몸으로만 가서 다 해결하는 거죠. 몸. 그립은 뭐 그립으로 뭐 면적을 만들어서 활용한다기보다는 포핸드는 포핸드, 백핸드는 백핸드 그대로만 잡고, 백은 그냥 무조건 이걸로 그냥 타점이 어디에 있든 그냥 다 몸으로 그냥.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고집이 센 그렇죠. 고집이 센 사람들. 몸으로 하는 분들. 세 번째는 손목으로만 막 어거지로 막 하시는 분들. 그래서 이세 가지가 사실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. 그립도 세 가지. 적절하게 활용돼야 되고, 몸도 적절하게 가서 내가 그립과 손목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거리, 그 정도의 거리를 몸이 또 따라가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그 상황에서 각도에 따라서 손목도 적절하게 써줘야 되고,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그런 비율이 치우치게 되면 잘못되는 거죠. 제가 방금 전에 했듯이 뭐 그립의 비율이 너무 치우쳤다, 너무 많이 막 돌려서 막 친다, 뭐 그래도 안 되는 거고, 손목의 비율만 너무 높여도 안 되는 거고, 또 몸의 비율만 또 너무 높여도 안 되는 거죠. 근데 어쨌든 간에 요세 가지 중에서 그립, 손목, 몸, 요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야 되는, 가장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립이에요, 그립. 그립으로 셔틀의 방향을 바꾸고 응용해서 하시는 비율을 높이셔야 됩니다.